제가 아는 경북, 제가 아는 대구는 양반의 고장이고 유학자의 고장이고 의병이 가장 많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저는 대구가 잠시 잠들고 있지만 군사 정권의 유산 때문에 지역 분할 정책, 지배 정책 때문에 왜곡되고 있지만 저는 이 대구가 가진 이 저항정신, 구국정신이 반드시 깨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 아닙니까?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의병활동이 있었던 곳도 경북 대구 지역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유학자들이 바른 조선, 백성을 위한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곳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박정희 군사 정권이 시작되면서 지역을 동서로 나누어서 분할 지배하느라고 차별 정책으로 적대감을 심었고 결국은 그 희생으로 지금 대구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줘서 경쟁을 시켜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해도 찍어주고 못해도 찍어주고 국민을 거역해도 찍어주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그냥 찍어주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 예산을 국민을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뱃속이나 채우고 자기 가까운 세력들 친인척들 부자 만들어주는데 그 권력 쓰지 않습니까? 지역을 발전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찍어주니까. 그래서 대구가 한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 대구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수도권이 잘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이 수도권 1급 체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수도권은 여야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평소에 지역을 위해서 무슨 도서관 예산, 주차장 예산, 하다못해 무슨 학교에 나무 자르는 예산이라도 더 안 가져오면 다음 선거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치인들이 한 푼이라도 더 챙겨서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정말 죽을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치인들이 경쟁을 하니 서로 전철, 광역철도 도입하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에는 노선 한 개에 7조 원씩, 8조 원씩 하는 거 그런 GTX A, B, C, D, E, F, G로 갑니다, 여러분. 서울이 수도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치적 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에서 언제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 우선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발전하는 길은 국가 정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 소외 때문에 대구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지방 대부분은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특정 지역을 일당이 지배하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망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정치 세력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시오. 경쟁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주권의 주체인 국민과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권력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대구에서 미래를 찾기 어려운 우리 다음 세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권력이, 권력자가 국민과 국가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상적인 나라 여러분이 꼭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 정치 잘못됐다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하니 그들은 선택에 따라 권력을 가진 것이고, 심판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았고 잘못해도 그 자리를 유지하도록 용인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권한만큼 책임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권력은 그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맡긴 것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쓰는 그 많은 돈, 그 아까운 재정 모두 우리 국민들이 밤낮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 돈과 권력은 반드시 그들의 사익이나 그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이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시고, 여기 계신 잘 준비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통해서 4월 10일에는 여러분 국민이, 대구 시민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